오늘 제목이 더 나은 사람이 된다는 건데 더 나은 사람 되는 일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목회를 처음 시작하고 그때 아마 뭐 목사 초년이었을 텐데 그 삼천동에 가면은 어린회관 지금 KTNG 상상마당으로 변했지만은 거기에 어린이날 무슨 이렇게 행사를 하고 그랬어요. 가면은 그 이렇게 연필로 얼굴 그려주는 화가가 있었는데 요즘도 어디 가면은 있잖아요. 만 원, 그때 만 원은 아니었던 것 같고 한 3천 원 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나이는 어렸지만은 저기 그 얼굴을 제 얼굴을 그림으로 보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괜찮게 인자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3천 원 내고서는 그림을 딱 받아보는데 광대뼈가 퍽 튀어나오고 눈이 팍 찢어지고 뭔가 이 눈에서 뭐 이 상서로운 기운이 나올 것 같은 날카로움이 있더라고. 야, 내가 이 날카로운 사람이로구나. 이 목사가 되어서 부드러운 존재가 되어야 될 텐데 이렇게 날카로운 사람이 되면 어떡하나. 제가 늘 그래서 그 이제 1년을 지나갈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어떻게든지 좀 부드럽게 보이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거의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이 그림을 그렸어요. 여러분, 작년에도 그 얼굴이더니 1년 뒤에 또 그렸더니 똑같은 얼굴입니다. 왜냐하면 그리는 사람이 달라. 왜 한 사람이 와서 계속 그릴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저를 표현하는 거를 매번 날카롭게 하는 거야.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조금은 이제 중년의 목사가 될 그 무렵에 후배들이 생기고 그럴 때 후배들과 더불어서 월요산악회라는 걸 갔어요. 민 목사님도 그때 회원이었는데 군자리에 계실 때인가 어디 계실 때 이제 한 뭐 10명, 15명 이제 산에 갔는데 늘 산에 가면은 그 후배들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목사님 너무 날카롭다는 거야. 어떤 때는 뭐 제가 이야기할 때 보면 죄송해요. 눈깔에서 불이 막 나오는 것 같다는 거야. 야, 이게 내가 도대체 기도는 왜 하는 거며 돈은 왜 닦고 있는 건지. 그래서 아마 제가 해마다 그렇게 얼굴을 그렸던 것 같아요. 한 8장, 9장. 제가 이게 정리하다 보니까 8장, 9장 나왔는데 제가 봐도 야, 진짜 이게 목사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도 나이가 들고 또 병 들고 또 뭐 이렇게 병치레 하느라고 그런 걸 홀라당 까먹고 내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내 얼굴을 내가 스스로 보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이 되어 있지 않다가 어제 말고 저게 말이죠 뭔가 하면 소반이에요. 해주소반, 나주소반, 통영소반, 강원소반. 이게 소반인데 저게 한 50개, 60개 돼요. 제가 몇 번 이야기 드렸지만은 그 한림대 교수 하시고 정년하신 다음에 10년 내리 목공만 하시는 분인데 저렇게 소반을 깎아갖고 저희 50개를 쫙 깔아놓고 저 앞에가 무대예요. 깔아놓고서는 그 와인을 이렇게 따라놓고 저 앞에서 음악회를 했는데 어찌냐 밤이 아니지 뭐 3시, 4시인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다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저는 뭐 그 오 교수님이 에이 허 목사도 가자 그래서 갔는데 제가 뜻밖에 지워도 돼 이제 제 말이 참이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그런데 음악회가 끝났나? 그리고 제가 앞에 앉고 그 오 목수가 뒤에 앉으셨었는데 저하고 띠동갑이에요. 12살 위야. 근데 뭐 아주 장골입니다. 근데 저를 보더니 그러시는 거야. 야, 허태수가 밭에가 살더니 날카로움이 좀 줄어들었네. 야,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얼마나 기쁜지, 이게 몇 년 걸린 거야. 조금 줄어드는데. 40년? 사람이요. 나은 사람은 고사하고 자기 속에 있는 자기가 싫어하는 표정 하나 얼굴에 그려내기도 몇 년 걸리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더 나은 사람이 된다는 거 이거는 정말 분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하늘이 끊임없이 우리를 추동해 가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에게 뭘 요구하는가 하면 십자가의 사람이 되기까지 거듭거듭 매일매일 어떻게라고 하는가 하면 거듭나서 성화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때로는 답답해서 여러분이 무슨 안 변한 것 같아서 뭐 안 변했나 무슨 아이 뭐 짜증 같은 표현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꼭 그렇지는 않아요. 저도 그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느끼지만은 여러분 스스로도 생각하기를 아 뭐 나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말이지 아무것도 안 달라진 것 같은데 그래도 더 생각해 보면 그래 많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하실 분들이 많다고 여겨져요. 어제 제가 그 양반이 그런데 또 그거는 서운했어요. 왜냐하면 야 목사가 이제 기도 그렇게 하다가 목사 끝날 때 되니까 조금 부드러워졌네 이게 아니라 밭에 가더니 부드러워졌네 이게. 그래서 제가 그 오교수님한테 약간 반갑기도 하면서 아, 나를 엿먹이는 것 같아. 어? 여러분 혹시 자기를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달라지는 더 나은 사람으로 바뀌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저처럼 밭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몰라. 사람마다 좀 다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거 예수 믿는 거 예수 믿고 사는 거 이거 따지고 보면 처음에는 우리가 처음 나와서는 뭐 복도 받고 뭐 하나님의 보호도 받고 그러지만은 결국은 따지고 보면 더 나아지고 싶은 거잖아요. 더 나아져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이 교회라는 게 이 종교 신앙 공동체가 대부분의 교회가 교회를 다닌다고 사람이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다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많은 교회가 교인이 그 목사도 마찬가지야. 교인이 더 나아지는 나은 사람이 되는 걸 바라지? 예전에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여기 옆에 우리 지방이고 여기 가다 보면 큰 길에 그 사거리에 이렇게 있는 교회에 권사님 계셨는데 우리 성경 공부하면 우리 예배당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성경 이렇게 하셨는데 그 양반이 목사님한테 찍혔어. 왜 그런가 하면 당신은 그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가 그렇게 흡족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랬대네. 주일날 목사님 무슨 성경 주석을 보면은 성경을 잘 알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성경 주석을 추천해 줬을까 아니면 그날로 찍었을까? 아니 생각해 보면 교인들이 어느 책을 보면 어느 성경 주석을 보면 성경을 더 잘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목사로서는 아, 이 양반이 이것을 통하여 자기를 더 나은 사람으로 바뀌어 가는 거로 이해해서 기뻐야 돼요? 아니면 슬퍼야 돼요? 기뻐야 되죠. 그런데 이거 성경 주석도 읽고서는 목사가 하는 설교에 뭐 할까봐 토 달고 시비할까봐 이분이 지금 돌아가셔서 안 계시니까 제가 하는 말이지만은 이렇게 우리 교회들이 이 교회 집단이라고 하는 게 또 목사가 사람이 더 나아지는 교인들이 더 나아지면 그건 또 목사한테도 위협이 돼야 안 돼요. 누구도 더 나아져야 되니까. 아니 교인만큼 나아져야 돼 아니면 교인보다 더 나아져야 돼.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야 아니야. 1년 지나보니까 아는 경원사님이 인간이 성품이 달라지거든 이렇게. 그럼 내가 압박이 되는 거야. 야, 이 교인들이 다 바뀌어지면 어떡하지 난? 내가 목사 노릇을 하려면 나는 더 어떤 분발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세 배, 네 배, 내 자기 자신을 뭔가 하면은 성화시키는 훈련을 그 노력을 해야 되니까 다 그거 필요 없는 거야. 그냥 오늘 이 집단은 뭔가 하면은 더 나은 사람이 요구되는 게 아니라 그냥 말 잘 듣는 사람들. 입 닥치고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무엇이든지 따라해보세요. 아멘. 하는 사람들. 근데 우리는 뭐 아멘은 아예 안 하잖아. 저는요 이미 이 사회는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신뢰감 그 다음에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버렸어요. 그런 것 같죠? 이건 뭐 명확한 사실이에요. 그럼 앞으로 우리 이 종교 공동체가 어떻게 되어져 가야 되겠어요? 공동체가 지향하는 것이 뭐여야 되겠어요? 믿음 좋은 교회? 아닙니다. 더 나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교회. 아, 이런 건 아멘 하셔야 돼요. 그냥 입 닫고 계신다고 되는 게 아니야. 아, 그러면 교회의 사명은 부흥이니까 그냥 누가 가든지 앞으로는 그냥 자나 깨나 막 부흥 부흥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멘 하실 때요? 그래서 그냥 세바시게 돌아다니 보실 거야? 전도 특공대 그냥 아침 점심 저녁 30대 40대 50대 만들어 갖고 말이죠. 사암리까지 다니고 말이지. 저 아파트 생기면 저 가서 텐트 쳐놓거든 진을 치고 라면도 끓이고 커피도 끓이고 막 우리 교회 나오라고 저 짝에서 박카스 두 병 주면 여기서는 다섯 병 주고. 아유 이게 방향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더 공동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도록. 더 나은 존재가 되도록. 그 더 나은 존재라는 건 거듭된 성화 아니면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성품의 사람들 이걸 요청하는 거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그런 방향성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게요 이제 지난번 장로님들 모임에서 제가 했던 건데 신천지가 중앙일보 전면에 낸 광고예요. 신천지 아셔요? 이단이죠? 저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저기 중앙일보 3대 일간 신문에 나온 광고예요. 전면 광고 한 1억 원쯤 주고선 광고 냈을 거예요. 근데 제목이 저거예요. 성경을 깨닫고 보니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보니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진 적 있으십니까? 성암교회 나와서 설교 듣고 보니 아, 나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자기 그 분발력을 마음속으로부터 촉구시켜서 조금씩 하나님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늘의 응원을 하늘의 도우심을 기도하고 스스로 자기를 매번 점검해 가면서 아 지난보다는 내가 요만큼 그래프를 그려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저게요 신천지가 이미 기존의 교인들과 교회를 다 깔봤다는 전제입니다. 저게 무슨 뜻인가 하면 너들은 아무리 교회 나가서 교회 많이 모여서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나아지는 놈 별로 없더라. 그 전제가 아니면 저 광고 멋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민 목사님한테 저거 넘겨주면서 제가 무슨 얘기했는가 하면 이 광고가 나온 날로부터 여러분 기존의 모든 종교 집단은 종교는 신앙인들은 신천지에 발 걸려서 이미 넘어진 겁니다.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저 인간들은 저런 데 가서 이제 저게 굉장히 이제 맹탕이에요. 문장의 구성이. 근데 저 카피는 대단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얼굴에 담겨져 있는 그 날카로움을 벗겨내는데도 그게 뭐 그렇게 자각은 했지만은 그렇게 힘들게 노력은 하진 않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40년 걸린 사람이 더 나아지는 일, 초초분분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기회를 다 어디다 써야 되는가 하면 더 나은 사람으로 나아가는 데 써야 돼요. 우리의 젊음, 우리의 지식, 우리의 재산, 우리의 열정, 우리의 달란트 모두를 어디에 써야 되는가 하면 더 나은 사람으로 나아가는 데 써야 된다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저런 광고를 낸 근거가 딱 있어요. 또 넘겨주세요. 중앙일보 저 신천지 광고 나오고 3일 있다가 토요일 날 국민일보 광고인데 저게 뭔가 하면은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생전에 저 내용 중에 나와요. 우리 사회에서 기업은 이류고 기업이 이류래. 정치는 사류래. 그런데 종교는 지금 오류가 되고 있대. 오류. 1, 2, 3, 4, 오류. 예전에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무슨 상품 하나 사갖고서는 아이고 이 인류 회사의 제품이야? 그러면 좋다는 거야? 아주 으뜸이라는 거야? 좋다는 거죠? 삼류 회사 제품이야? 그러면 이건 좋다는 거야? 아니면 쓰레기하고 비슷해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보고 지금 오류가 되고 있다고 한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류! 그러면 이건 쓰레기도 활용이 불가능한 거야? 재활용이 가능한 거야? 아니면 아예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분이 누군가 하면은 이호수라는 박사인데 SK라고 하는 회사의 사장을 지냈고 그 다음에 1세대 AI 전문가이시래요. 38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오류로 전락한 기독교에 그래도 하나님이 있다면 만나고 싶다고 찾아오는 이들을 위해서 책을 한 권 썼대. 그게 신앙이래. 보세요. 신천지가 왜 앞에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광고를 내는가 하면은 이분의 이 평가처럼 이미 우리가 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용감하게 저런 저따위 광고를 실을 수 있는 거야. 여러분 교회 다니고 더 나은 사람이 이건 뭐 참 질문하는 게 좀 웃기긴 해요. 여러분 앞으로는 성함교회 아 그분들은 좀 우리하고 달라 그 다르다고 이야기할 때 그분들은 매일 매 순간 그 방향성이 어디에 있다 더 나은 사람으로 나아가는데 그 더 나은 기독교인이 더 나은 사람으로 나아간다는 뜻은 누구를 점점 닮아간다는 거야.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거 아니겠어. 교회와 거리가 먼 이들을 위해 글을 쓰겠다는 분이 이 호수라는 분인데 그분의 판단에 의하면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말과 행동 일치하는 기독교인이 귀한 시대 없대는 거야. 그러니까 나아진 사람이 없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단 하는 신천지도 버젓이 저 일간신문에다가 광고를 저렇게 때려요.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장로들한테 그런 얘기 했지만은 좀 정신들 차려야 돼요. 우리가 계속 내는 이 저 무슨 그 우리 교회의 전체 수입의 10분의 1씩을 우리가 바치는 거 아니야, 이 교단에다가. 그럼 저 사람들은 다 그거 그냥 뭐, 그냥 다 쓰잖아요? 아니, 제가 지금 감리교 목사가 돼서 감리교 목사 끝나려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에 대한 감리교회는, 감리교회는 이렇습니다. 나는 그 광고가 강훈일보에도 나오는 걸 본 적이 없어. 중앙일보? 낼까? 아니 뭐 낼 게 있어야지. 이 박사의 저 신문 기사에 의하면은
그에게 기독교의 신앙을 물으러 온 이들은 한국교회는 믿을 수 없다. 거기서는 답을 얻지 못한다. 오늘 교회가 믿지도 못하고 뭣도 없는 거야. 답도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교회의 방향성은 뭐예요? 우리 각자의 구성원 개인, 교인, 교인으로서는 자기를 더 나은 사람으로 어떻게 가고 성숙시켜가고 공동체로 하여금 세상이 무엇하게 믿을 수 있게 하고 답이 있게 하는 공동체가 돼야 그게 진짜 뭐야? 진짜 뭐예요? 교회지. 여러분 그런 성함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이게 지금까지 40년 동안 뭐 하다가 이제 그 얘기를 해요. 해도 할 말 없어. 그 지난번에 이제 우리 병원이 막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뭐 의사협회 이제 그러는데 그 간호사들에게도 뭔가 하면은 좋은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국회에서 허락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의사협회 부회장이라는 분이 뭔 그 글을 거기다 올렸는가 하면은 아이고 공부 못해서 간호대학 간호학과 나와갖고 말이지, 응? 그런 사람들한테 의사의 역할을 주면 되냐 말이야. 그리고 약간 비아냥거리는 글을 실었더라고. 근데 제가 어쩌다가 그 밑에 달려있는 댓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찾았어. 야 새끼야, 네가 의대 나올 때 무슨 저 천안에 있는 그 지방에 서울에 있는 의대에 분교 그 대학 나올 때 너 실력으로는 서울대 간호학과 턱걸이도 못했어 임마. 넌 삼류의사야. 어디서 쓰레기 같은 놈이 말이지 간호사들을 이렇게 비난거리고 있냐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우리를 보고서는 삼류라 그러면 이미 여러분 그건 끝난 거야 안 끝난 거야? 그러면 우리가 삼류쯤 된다. 삼류교회냐? 삼류교회야. 그럼 삼류교인들이 천국에 가면 천국은 몇 류가 돼? 아이 삼류가 가서 천국을 만들면 천국이 인류가 될까? 아니면 순식간에 뭐가 될까? 정말 이렇게 만드실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럼 누가 인류가 돼야 돼? 더 나은 사람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각각 그 자기 역할이나 뭐 제가 말이죠 그렇게 하는 그 그림을 보고서는 아 좀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어제 제가 그 어릴 때부터 평생 추구해오던 희망하던 아 난 좀 들고 갈수록 얼굴이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점점 부드러운 사람이 되겠다. 그러다가 그 얘기를 어제 오목수님한테 들으니까 나한테 뭔 얘기를 해도 내가 다 들어주고 싶더라고. 근데 정말 제가 얼굴이 부드럽지는 않나요? 그 이 그림은 이게 일종의 마스크야. 여러분한테만 그렇게 어떻게 한 거야? 보인 거야. 용서하세요? 난 본래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겨우 좀 부드러워졌대잖아.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더 나아지는 건 무엇인가 하면은 잠언서 9장 10절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지혜의 사람이 되는 거라 이렇게 말해요. 그 지혜라는 게 뭐냐? 지식이나 무슨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나 꾀나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야. 오늘 고린도전서는 이 꾀를 말하는 거야. 재주. 근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이 잠언서가 말하는 이 지혜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나은 사람으로 나아가서 결국은 지혜가 된다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지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규범적 지혜와 하나는 반성적 지혜인데 규범적 지혜는 그냥 인간으로서 사람이
이 막힘도 없고 반듯하고 그 다음에 또 반짝반짝하는 그 무엇. 우리도 저기 이렇게 무슨 관계를 맺고선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아이고 그 사람은 참 지혜 있는 사람이야 이런 말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으로는 어떻다는 거야? 괜찮다는 거야. 그걸 규범적 지혜라 그래요. 요새는 규범적 지혜도 사실은 없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전에 한번 그 서울에 이렇게 뭐 월요일 학교 강의 나가고 이렇게 자주 드나들 때 차를 가지고서는 거기 대성리 그 다리를 지나가는데 앞에 차 두 대가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야. 그게 무슨 사고 난 줄 알았어. 그래서 천천히 가봤더니 어떻게 가다가 이 차와 이 차가 아는 사람이 만났는데 거기다 차를 세워놓고 문을 열고 떠들고 있는 거야. 야 진짜 첫째는 정말 배짱 대단하다. 어? 두 번째는 도대체 머리가 있나? 이 생각을 하고 살아나? 아, 요새 여러분 가끔씩 텔레비전에 보면은 무슨 좀 약간 운전하는데 위협을 줬다고 앞에 가서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추돌하는 일들이 생긴다잖아요. 뭐 죽든지 말든지 이거는 지혜하고는 규범적 지혜하고는 아주 멀어요 안 멀어요? 뭐 예배당에도 가만히 보면 이 규범적 지혜조차도 떨어지는 사람이 많아요. 막 나가는. 요즘 제가 이제 지방에 요새는 지방에 잘 안 싸웁니다. 전에는 이제 막 싸웠잖아요. 거기 뭐 대간 간단하게 말하면 목사 그룹하고 장로 그룹인데 나는 제가 지방에 가갖고 그래도 목사들은 뭐 쌍욕하면서 말이지 핏대 올리고 이런 거는 좀 덜 봤어. 한두 명은 있어. 그런데 진짜로 장로들이 말이지 이건 뭐 장로가 아니야. 이건 우리가 피차 인간으로서 규범으로서 지켜야 할 상식과 그런 것도 안 지키는 거잖아요. 이 규범적 지혜도 오늘 우리 사회에서 매우 결핍이 돼 있어요. 그러니 이 반성적 지혜라는 것을 추구해 가기가 어려워요. 반성적 지혜는 무엇인가 하면은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때 다른 꾀나 이런 걸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내게로 들어오는 거야. 이게 무엇이 문제인가? 내가 이렇게 무능력한가? 하나님, 나는 이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 내면으로 들어와서 누구에게서 답을 구하는가 하면 자기 내면의 소리로부터 답을 구하는 것, 이게 반성적 지혜라 그러는데 이런 걸 우리는 잘 못해요. 규범적 지혜도 아주 결여되어 있지만은, 그러니까 교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반성적 지혜예요. 이게 깊어야 돼. 장로님들은 특별히 더 하고 목사님들은 더 특별히 더 하고. 근데 그 반성적 지혜로 거듭거듭 자기의 내면을 이렇게 확장해 가지 않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의 카테고리에 이미 묶어버려. 그래서 매사를 거기에다가 대보고서는 판단을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교회 중에 교우 중에 한 70대신 분이 계신다고 합니다. 70대신 분이 아주 옛날에 교회 다니면서 어떤 경험을 했어. 그러면 이분은 그 한 50년 전에 자기 경험이 여태 뭐야? 뭐가 되는가 하면 기준이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다가 자꾸 사람도 재보고 사람들의 양식도 재보고 말도 재보고 그러면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지난해의 지식이 올해 벌써 뭐가 돼요? 뭐가 돼요? 아, 여러분 전화기 보시면 아시잖아요. 전화기 뭐 거의 1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데 저 이제 요즘에 아유 다행이다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약간 좀 기계치인데다가 근데 요새 그 자동차가 새로 나오는 것들이 그 이 첨단 장비가 어마어마하다며. 예? 야, 제가 다행인 건 뭔가면은 이 즈음에 이제 자동차를 내가 안 굴릴 때가 되었으니까 다행이다. 만약에 좀 젊어갖고 그 새로 나오는 어마어마한 그 시스템의 차를 사면은 내가 그 안에서 돌아버릴 것 같아. 그리고 차에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아? 구속이 될 것 같아. 차에 들어가는 순간 차가 이럴 것 같아. 이제부터 너는 인간이 아니다. 누가 시키는 대로 해라.
요새 거의 자동차가 누가 시키는 대로 해. 그전에는 여러분 저 이렇게 뒤에 차가 오나 안 오나를 다 그 저 사이드 미러로 누가 봤어? 누가 봤어요? 자기 자신이 봤어. 그래서 그 자동차를 구동하는 그 행위의 주체가 누구야? 나야, 나. 근데 이제 거기 딱 들어가면은 그딴 거 보지? 보지? 말래. 그리고 넌 그냥 눈 깎고 가만히 있으래. 그럼 뭐야, 이게 인간이. 그래서 나는 너무 다행이다, 이게. 거기까지 내가 이 지구의 나그네로 살지 않게 돼서. 그러니 여러분도 좋은 차 거의 제 나이보다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행여나 좋은 차 한번 타봤으면 이 꿈은 애초에 버리세요. 이 반성적 지혜가 우리가 아직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제가 꼴 같지 않은 거지만은 그 5천원 만원 주고 그린 크로키 그림을 보고 야 내가 이게 날카로움이 얼굴에 날카로움이 나타나는구나.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날카로움을 좀 무디게 하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목사로서 좀 부드러움이 내 몸에서 퍼쳐나오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규범적이 아니면 조금은 제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확장시키는 반성적이에요. 오늘 신천지가 중앙일보에다 저렇게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는 것은 간단해요. 누덜보다는 우리가 더 낫다는 뜻이야. 맞죠? 이게 광고 효과예요. 반성적 지혜. 이 신천지 교인이 누군가가 교회에 나가고서는 깨달음을 얻었어. 아,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지. 그래서 자기 반성적 지혜로 삼으려면 구태여 저렇게 광고할 필요가 없죠. 저렇게 광고를 했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저기 내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그래 그냥 너 똥이야 이렇게 그냥 깔아뭉개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저거를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에게 교훈을 삼아본다면 나도 더 나은 사람으로 아유지 뭐 얼마 살다가 살면은 죽는데 뭐 더 나은 사람은 뭐 그냥 이대로 살지. 아, 그 좋아요. 그것도 좋은데 그래도 생각은 좀 하시자고. 그래 내가 좀 더 나은 데리가 돼야지. 그죠? 내가 죽을 때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죽어야지. 이런 건 가짜고. 그러면 그건 바깥을 지향하는 거야? 자기 내면을 지향하는 거야? 내면을 지향하는 거죠. 앞으로는 여러분 우리 성함교회 공동체가 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규범을 가지고 돈 따지고 오르니 그러니 됐느니 못 됐느니 이건 다 뭘 만들어내는 건가 하면 분쟁만 만들어내고. 그런데 이 반성적 지혜는 뭔가 하면은 사람을 껴안는 거예요.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거듭거듭 성화의 길에 놓아두는 일이죠. 앞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모인 집단을 뭐라고 해요? 교회라고 해요. 그런 성함교회로 여러분 대전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도 야 그래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답이 어디 있어? 그렇죠. 어느 교회? 제가 자꾸 이렇게 이 보편적 문장에다가 성함을 자꾸 붙이니까 우리 유튜브를 보는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허 목사님 매 주일마다 부흥회한데 제가 저거 보고서는 참 간단히 선을 했어요. 어쩌면 저 광고 하나로 이제부터 신천지는요 그냥 교회 기존의 교회로 편입될지도 몰라요. 두고 보세요. 저렇게 나가면은요, 우리 이기지 못합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는데, 근데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꿈을 꿔본 적이 없어. 그러면 뭘로 이겨요? 그냥 이단이라면 되는 거예요?
벌써 세상은 우리를 보고 몇 유라고요? 결국은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은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 이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모자라는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로구나, 이런 자기 겸손에 끊임없이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한 주간 또 우리가 살아갈 때에 누구를 만나서 어떤 관계를 맺든지, 무슨 대화를 하든지, 그 다음에 자기 표현을 하든지, 내가 만나는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 되지 말고, 예? 내가 목사인데 세상에 나가서 내가 만나는 사람하고 똑같은 놈이 되면 목사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보다는 어떻게 돼? 좀 나은 사람이 돼야 되잖아. 김정희 목사님하고 박명자 목사님이 무슨 커피 마시러 가는데 커피값 때문에 싸웠어. 아니, 이렇게는 안 싸우지만은, 아이씨, 내가 지난번에 세 번이나 샀는데 이번엔 그래도 한 번 낼 줄 알았는데 또 내가 내게 되면은 약간 성질 날 수 있죠? 예? 네? 그러면 그때 마음을 딱 고쳐 먹으라는 거야. 그래, 내가 저보다는 좀 어떤 사람이 돼야지. 우리 커피값 한 잔 내고서는 뭔 사람이 돼?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나은 사람 되는 거 간단해요. 예전에 김종우라는 거지가 한 분 계셨어요. 저 호평동 신성교에서부터 치부책을 이렇게 들고서는 쭉 시내를 거쳐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와요. 한 50개, 60개 교회 여기 딱 있어요. 교회 이름도 있고 주소도 있고 담임 목사 이름도 있고 맨 오른쪽에 뭔가면은 그 교회 갔더니 얼마씩 줬는지 금액이 딱 적혀져 있어. 아주 이상한 거지야. 내가 이름도 몰라서 김종우야.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이 성암교회야, 여기. 다 돌아서 여기. 그래서 제가 느티나무 있는데 딱 그 양반이 왔어요. 그래서 뭐, 아, 제가 말이지, 석사교회도 들려왔고 말이지. 그러니까 다 들려왔으니까 너도 안 낼 생각은 하지 말라는 거거든. 난 뭐, 안 낼 생각은 아니야. 낼 생각인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치부책을 좀 보여달라. 그랬더니, 아, 이게 정말 영업비밀인데. 그래서 제가 받았어요. 딱 받았더니 뭐 2,000원, 1,000원, 그 석사께 얼마 주시던 그랬더니 5,000원. 그래? 여기 오는데 얼마나 힘들어서 나는 1,000원 더 줄게. 6,000원. 50몇 개 춘천 시내에서 이 양반이 수금을 하는데 제일 많이 낸 사람이 누구야? 예? 얼마 더 냈다고요? 1,000원이면 여러분 이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돼. 난 이건 내가 경험한 바야. 그 어느 날 저 시내 교육자회에 갔더니 다 그러는 거야. 목사님 왜 그렇게 1,000원을 더 적어서 올려놨다고 말이야. 인마가 신성교회 가서 이러는 거야. 보세요. 내가 쭉 거쳐서 학국리 갔더니 허태수 목사는 6,000원 줬단 말이지. 그러니까 거기서 쪽팔리니까 또 얼마씩 주는 거야. 사람이 얼마면 훌륭해져요? 1,000원이면 더 나아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누구를 만나, 그게 뭐 가족이거나 이런 상황이라도 반성적 지혜를 빨리 생각하고 자기를 들여다봐. 그리고 아이고 내가 이것보다는 좀 어떤 인간이 돼야지. 아니 그거 뭐 대적해갖고 말이지 오르니 그러니 해봤자 내가 나아질 게 뭐 있어. 똑같은 거 되지. 아 여러분 다 싸워봤잖아요. 네? 오르니 그르니 싸우면은 좀 뭐 한쪽이 나아집디까 아니면 똑같은 놈 돼. 똑같은 놈 되잖아. 그때 뭔가 하면은 내가 좀 더 나아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이 이 시간에 아 내가 좀 더 나아져야 되겠다고 마음 먹는 그 찰나에 저는 또 생각하기를 그래 저희보다는 내가 좀 더 나아져야지 그래야 목사 노릇을 하지. 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신학교 가서 그래도 여러 명 중에 뽑혀갖고 저는 성결교 신학교를 갔으니까 뽑혀갖고서는 방배동에 있는 방배성결교 옛날에는 부자가 다 어디 살았어요? 강남 아닙니다. 방배동이었습니다. 교회 학교 학생이 막 600명 막 이랬는데 제가 거기 교육전사로 갔잖아요. 근데 제가 어디 출신인가 하면 월연이 1387번지잖아요. 신학교를 가갖고서는 그 방배동 그 교회를 갔는데 먹는 거 처음 보는 거야.
먹는 게 난 처음 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교대에 가면은 깔고 앉는 방석이 또 달라. 집이 달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전도사로서 뭘 가르쳐야지 이럴 게 하나도 다 배워야 될 거야. 몰라서. 그러니까 이게 준용이 들어갖고 전도사를 못 하겠더라고. 참말이야 이거. 그래서 6개월 만에 그때 제가 거기 갔는데 교사가 21명인가 그랬는데 19명이 포니1, 포니2 타고 다녔어. 그때가 포니1, 포니2가 제일 좋을 때야. 그러니 와 이게 솔잎을 먹고 자라갖고 주눅이 들어서 뭘 가르칠 수가. 그러니까 내가 그것들보다 이 나 존재의 경험치가 높아 낮아. 낮아. 그러니까 이게 꼴값을 못 떨겠는 거야. 주눅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찾아갔잖아요. 그 저 목사님한테. 김한규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목사님 난 더 이상 주눅이 들어 못하겠다. 이게 뭐 보는이 처음이고 먹는이 처음인데 다 물어봐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온 게 학공이 아니에요? 난 여기가 딱 좋아. 여러분은 어떠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송두리째 당신 안으로 끌어당겨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당신의 사랑에 완전히 녹아들어서 누구를 만나건 무슨 일을 하건 내가 대면하고 있는 그 상대 그 존재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이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쪼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각자 각자를 우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나누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집불통이 또 조금씩 박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옵나니 저희들을 껴안아 주시고 우리들 각자에게 또 입도 맞춰 주시고 그래서 우리들의 더러워진 영혼이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다시는 더는 더러워지지 않고 조금씩 고와지는 성안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이 한 주간 당신의 가슴에 가두어 주옵소서. 다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헤매지 않게 하시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감동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성암교회의 목사가 되게 하시고 성암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내딛었던 이 영혼을 향한 발걸음을 또 한 발자국 내딛습니다. 더욱 당신께 가까이 나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당신이 계신 그곳에 아주 편안하고 아주 안전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당도할 수 있도록 이 공동체를 이끌어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복 내리심이 우리에게와 우리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자 하여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